쇼트 6회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메타 코미디의 대표 솜사탕 멘탈이죠. 김원식 씨와 강현석 씨입니다. 운디드 힐러라는 말이 있죠? 모르세요? 무식하기는.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 그만큼 상처를 잘 보듬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처를 잘 받는 이 두 사람, 금쪽 상담사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 남자, 상담 상황에서는 어떨까? 뭐라도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현석 선생님. 당신은 세상에 나쁜 어린이는 없다의 진행자이자 유명 상담사예요. 카메라가 돌아가면 밝게 오프닝을 진행해주세요. 나 금쪽 상담소 본 적 없어서 오프닝 할 줄 모르는데?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오은현 선생님. 오늘은 금쪽이 만나서 제가 한번 볼게요. 뭐가 문제인지. 근데 세상에 나쁜 어린이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Y를 만나러 가는 현석쌤. 어서오세요, 선생님. 오늘의 사연자, 햇살 같은 미소의 라오니 어머니. 신발 신고 들어가나요? 네, 신고 들어가요. 아, 미국식 가정집이구나. 헌칠하시네. 아, 예, 오늘 제가 오늘도 우리 금쪽이 한번 보러 왔어요. 네. 건방지게 커피나 쪽쪽 빠시고. 아유, 근데 건방지게 커피나 쪽쪽 빠시고. 아유. 그게 밖에 더워가지고 커피를 마셨는데 제가. 아유, 핑계는? 핑계요. 근데 옷이 진짜 화사하게 입었어요. 아, 근데 옷을 되게 화사하게 입으셨다. 네, 요즘 이렇게 많이 입어서. 얇은 조끼인데 안에 글씨 있는 티셔츠를 입어가지고. 되게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사람들한테. 되게 보여주고 싶은가 봐, 사람들한테. 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그런 거 아니고. 아, 그 의도가 아니야? 아유, 그럼요. 평범한 상담사입니다. 아, 예. 센스는 꽝이다. 아버님은 어디 계시죠? 아이 아버님. 아버님요? 네. 우리 남편이. 아니, 우리 남편이. 예. 술을. 예. 한 방울도 안 해. 그러다가 마시기 시작하면 또 절제는 한다? 예. 그러다가 취약이라도 하면? 짐승같이. 아주 짐승같이 자요. 짐승같이 자요? 못 깨워. 진짜. 아, 완전. 근데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 그냥 보통 다 그러죠 뭐. 그 술이 이뇨작용을 촉진한다잖아, 그치? 어? 네. 그치? 네, 맞습니다. 아이 상담 한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우리 애가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예. 공부도 잘하고 아주 건강한 녀석이었는데 아니, 언젠가부턴가 얘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학교도 안 간다 그래. 내가 진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 뭔가 아이 마음에 상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도 애긴데 내 마음이 어떻겠어. 내 마음 한번 봐봐요. 속상하시죠. 내 마음 좀 봐봐. 어? 내 마음. 네. 여기 봐봐요. 내 마음 좀 보라고, 내 마음. 네. 어따 대고 훑어? 어따 대고 훑어? 예? 변태 새끼 아니야? 나쁘진 않죠. 너무. 아우, 농담이야, 농담. 그때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는 어머니. 아유. 아들 같아서 그래. 아들 같아서. 아유, 아들 같아. 어머니, 500원은 넣고 때리셔야죠. 듬직하네, 그냥 듬직해. 아유, 아니, 좋아하는 모습도 딱 우리 아들 같아. 아, 진짜요? 아유, 귀여워. 아드님이 좀 커요? 나이가 좀 있나? 다친 발쪽 차는 척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아,
아니 우리 아들이 네. 이런 장난을 진짜 좋아하거든. 아 이런 장난을 한다고 저한테 보여주신 거구나. 아 알겠습니다. 그 참고해가지고 제가 딱 확실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랑 뭐 이렇게 안 놀아요? 어머니랑 이렇게 안 놀아? 제 엄마랑요? 응. 예, 막 서로 막 로우킥 하지는 않죠. 안 친한가 봐 엄마랑. 아니 친한데, 예 친한데. 이렇게. 어, 이거 그런 건 안 하죠.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나는 네. 우리 아들이 네. 이 촉담놀이를 진짜 좋아하거든. 아, 촉담놀이. 촉담놀이를. 이런, 어머니 잠깐 멈출게요. 현석쌤 인내심 폭발. 이렇게 노시는 게 라온이한테 크게 또 상처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촉감놀이라고는 하지만 살짝 폭력성을 띠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문제 하나 찾았습니다. 제가 문제요? 예 문제하니까 생각나는데 뭐가 또 생각났어요? 우리 라온이 한번 봐주세요. 네 제가 라온이를 책임지고 상담해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 저 뭐 좀 갖고 와야 되니까 여기 네. 라온이랑 인사 좀 하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온 떨리는 첫 만남. 라온아. 라온아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 아이씨 발 진짜. 오늘의 주인공 히키코모리 보이 라온이. 아버님? 어 얘가 또? 아우 얘가 또 아우 라온인가요? 네 몇 살 라온이가 참 몇 살이었죠? 제가 이거 보긴 봤는데 아니 라온이가 예. 그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이렇게 동화를 들려줬거든? 네 아니 내가 얘한테 그 동화를 들려줬는데 아니 내가 아주 많이 들려줘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그 주는 낱말카드 제시어로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동화 아니면 안 들어. 선생님이 여기 라온이가 주는 제시어 요 낱말 카드로 동화 좀 만들어줘요. 왜 라온이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열고 아니라고 해보든가. 그럼 아니라고 해보든가. 네, 제가 교육시키겠습니다. 조금 강하게 나가도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라온아 들어간다. 들어오지 마. 건들지 말라고? 야, 너 어른이 왔는데, 어?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어! 선생님, 들어간다. 라온아. 상담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강현석 상담사인데 수다쟁이 아줌마를 어쩌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수다쟁이 아줌마는 자기 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성인 같은 아이가 있더라고요. 막 수염도 덥수룩하게 나고. 네. 그 아이는 사육을 평소에 즐겼어요. 그래서 뭐든지 피바다를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막 창자 빼고 막 은닉하고 그거 죽인 것 같다가 무능한 경찰은 범인을 못 찾는 거죠. 했습니다. 단어놀이 좋아한다 했죠. 네. 무능한 경찰. 일단은 어머니. 아니, 저 혼자 저 일단은 예. 마음의 문을 연 전화 좀 예? 우리 라온이가 예. 들어가 보세요, 방에. 들어가 보세요. 마음의 문을 연 거 같아요. 들어가 보세요.
이런 아이 또 전문적인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들어가 같이, 보세요. 같이 이렇게 막 들어가세요. 네, 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아, 선생님이 엉덩이가 커서 여기 못 앉겠는데? 바닥에 앉아도 될까? 앉았어. 좀만 가까이 와주세요. 아, 근데 선생님 바닥에 앉아도 될까? 이리로 와요. 이리로 와요. 이리로 와요. 왜 나한테 왔어요? 왜 나한테 왔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어머니. 듣고 싶어서. 아니, 안 들으셔도 돼요. 이해해요. 어머니가 들으면 안 돼요. 선생님, 왜 나한테 왔어요? 선생님은 우리 라오니를 밝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리 왔어요. 가세요. 응? 저리 가세요. 안 돼. 가만, 저리 가세요. 안, 가만히 저, 있어. 아, 엄마! 가만히 있어. 엄마! 네 엄마 없어. 선생님 엄마도 없어요. 선생님 엄마도 없어요. 어이 씨, 이 새끼가. 어? 아니 엄마가 맞아 이 자리에는 없어. 너도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도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생각해보자.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무언가를 들고 오시는데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상담에 필요하다고 갖다 주신 그 보내주신 심리 테스트집 봤어요. 저희가 준비한 로르샤우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는 그림을 보고 바로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이야기해서 심리를 엿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 저희는 가짜 로르샤우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림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근데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제가 라우니한테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요. 예. 라우니한테 테스트 진행 좀 해주세요. 네, 어머니. 어머니 자꾸 상담하실 때 들어오시면 안 돼요. 자, 라오나. 선생님이 이 이미지를 보여줄 건데 어떤 게 떠오르는지 선생님한테 말해줘. 자, 먼저 이거. 아, 잠깐만 그게 아니라 살해당한 상담사. 아, 그림이 막 그려진다. 땡. 그러면은 이거. 실종된 상담사. 실종된. 이 눈빛이 너무 불안해 보여요. 이건 실종된 거예요?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가 어딨어? 론샤 테스트. 아, 이거 보면 뭐가 떠올릴까? 땅에 묻힌 상담사. 부서 상담사를 뭐 이렇게 좀 싫어하는 그런 게 있니? 이게 정답이 있나요? 정답은 없는데 틀린 답은 있어. 볼 생각을 해야지. 엄마와 아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상담사를 죽이는 장면인 거예요. 엄마는 문을 막고 있어요. 엄마는 문을 막고 있어요. 테러를 다 차단했어. 문제점을 찾았다. 제가 사업을 정말 크게 했거든요. 몇 살이라 그랬지? 유니콘 기업이었어요. 아, 유니콘 장난감. 유니콘. 그냥 진짜 유니콘. 장난감 말고 진짜 유니콘.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말에 뿔 달려 있는 그거. 마이 리틀 포니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뿔 달린 거. 어, 알아요. 네. 사업 예산을 8천만으로 시작했는데 그 월드콘 같은 거 왜 만드냐고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려 가지고. 청부살이 나고 나니까 자본금이 바닥나서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자본금이 바닥나가지고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아직 4명밖에 못 줘. 2당 2천만 원. 8천만 원 그냥 남겨갔어. 공감해주세요.
네 명이 죽은 거잖아. 저 알아주세요. 어? 알아주세요. 일단은 사업이 망했다고요. 8천만으로 했는데 네 명 죽이고 다 사람, 망했어. 돈도 사람, 하나도 없어. 사람 목숨값이 임마. 어?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선생님 똥 내놔. 저도 나가야 되는 거 아는데 너무 무서워요. 근데 라온아, 이 세상 밖이라는 게, 선생님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어. 저 정말 웃고 싶거든요. 응. 웃는 방법을 까먹어서 정말 웃고 싶은데 한 번만 알려주세요. 선생님의 필살 개그를 보여주세요. 선생님 필살 개그 있잖아요. 그런 거 오디션 볼 때마다 이렇게 막 하는 거, 개그맨 시험 볼 때. 난 상담사라니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좀 웃겨주시면 안 돼요? 저 정말 웃고 싶어요. 널 웃기는 건 일도 아니야, 인마. 내가 라오나 원래는 코미디했던 사람이야,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너 같은 애 웃기는 거는 일도 아니야. 손가락만 까딱해도 웃을걸?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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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주시라고요. 즉흥 삼행시로 웃겨줄까? 제 이름 유라온으로 해주세요. 제 이름 유라온으로 해주세요. 유라온? 알겠어. 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알겠어. 유. 유독 돈을 좋아하던 저는 라. 라온이한테 가입을 좀 유도시켰습니다. 온. 온리팬스. 라온이가 웃었다? 선생님 웃기지? 놀란 어머니 허겁지겁 방으로 들어오시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우리 라온이가 웃었어요, 선생님. 아, 선생님 라온이가 이렇게 시원하게 웃은 거 처음이야. 18년 만에, 18년 만에. 18년 만에. 아우. 이렇게 예쁘게 웃을 수 있는데. 아우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아우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 같이 일어나서. 예. 아유 조심하세요. 예예예. 예. 아유 잘 됐다. 우리 아들 잘 됐다. 현석 쌤 덕분에 18년 만에 웃음을 찾은 라온이. 라온아, 이젠 방안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네 꿈을 펼쳐야 한다. 축하해주신 강현석 씨 모시겠습니다. 예. 아, 현석이 형. 어땠어요? 중간중간 너 말투가 너무 많이 들리더라. 원식이 형이 만약에 여기 화상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제일 당황할 것 같아요? 엄마가 막 이렇게 하는 부분. 아. 초반 나도 그때가 좀 힘들었어. 사실 그 부분도 인프피 악몽 같은 사람이라고. 인프피 악몽에 나올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본을 썼거든요. 어쩐지 나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그거 베이스로 제대로 또 괴롭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원식이가 은근 강자야, 이런 거. 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원식이가 코미디를 엄청 잘해. 왔다. 뭐 찍고? 예. 당신은 금쪽이를 상담하러 온 상담사입니다. 행운을 빌어요. 카메라가 돌아가면 오은영 선생님처럼 오프닝을 기가 막히게 해주세요. 당신은 세상에 나쁜 어린이는 없다라는 가상 프로그램의 유명한 상담사이자 호스트인 원식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은영 팀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테디베어 원식쌤이 떴다. 아, 형님들 오늘 금쪽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는데요. 그래도 어떤 나쁜 행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나서서 한번 교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어떤 아이가 아이를 있을까? 만날 생각에 원식쌤 가슴이 두근두근.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더운데. 아, 원식쌤을 반갑게 맞이하는 어머니. 괜찮습니다. 네. 아유, 헌칠해라.
아유 듬직하고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근데 이 한여름에 긴 남방 입고 오시고. 아 근데 이 한여름에 이렇게 긴 남방 입고 오시고. 어? 아 요즘에 또 그래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 근데 계절감이 꽝이네. 아, 왜요?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돼가지고. 아니 단추라도 몇 개 풀어봐요. 더운데. 아우 너무 더워 보여. 열까요 그러면? 아. 열난다고 또 연다. 아유. 아 또 열난다고 연다 또. 아유 전형적으로 참 다루기 쉬운 젊은이야. 보통 안 들리게 말하죠 그런 거. 아 그렇지. 아유 웃기는. 아 속도 좁고 진짜 좁아. 여자도 때려요 저는. 네? 농담이에요 농담. 아유. 네. 아유 농담이야 농담. 네. 농담. 알지. 나도 농담. 아유 너무 싫기고 그냥. 원식 쌤 여자한테는 지지 않는다고요. 아이고. 테디베어 원식 쌤 주먹을 든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는 아들 보면 마구마구 이렇게 주고 싶어. 원식 쌤을 위해 땅콩을 손수 챙겨주는 어머니. 아이 그리고 우리 애가 이 촉감놀이를 진짜 좋아해. 촉감놀이. 촉감놀이 알지? 촉감놀이. 너무 틀리려고 하면서. 아이고 진짜. 아이고 발레스가 꽝이네. 발레스가 꽝이야. 여자친구 네. 없지? 저는 근데 마음이 큰 분을 좋아해가지고. 그래. 그리고 엄마 같은 스타일도 좋아하고. 내가 해줄까? 그럼 오늘부터 내가 라온이 아빠겠네. 아유 아무튼 만나서 반가워요. 어? 같은 몸이에요. 이쪽으로. 이쪽이 여기 라온이 방인데. 나 저기 뭐 좀 하고 있을 테니까 라온이랑 얘기 좀 나눠봐요. 알겠습니다. 어? 라온이를 그러니까 집 밖으로 여기. 나올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라온이 방. 네. 어머니는 이제 네. 네. 땀을 왜 이렇게 흘려? 자, 우리 라온이 괜찮겠지? 이 라온이 아버님이 계신 거 같은데? 이거 무조건 다시 닫게 돼. 나. 네, 얘기 좀 해봐요, 좀 같이. 어? 라온이가. 라온이. 라온이에요? 네. 같이 얘기 좀 해봐요. 수염 있는 거 맞아요? 라온이. 아, 라온이 맞아요? 네. 이름은 철수 이럴 것 같은데. 이승이 무기 생기는 거 봐. 그래. 라온이니? 꺼져. 좀처럼 마음이 열지 않는 라온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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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구머니나. 아유 우리 애가 이게 이 어떻게 잠투정이 되게 심해. 그런데 낮잠을 안 재워가지고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어, 라온아. 라온아. 이대로 포기할 원식 쌤이 아니다. 라온아. 그 몇 세죠? 그러면 라온이 여기 문 조금 열어줘봐요. 네. 낱말 카드 그냥 던져주세요. 자 라온아. 라온아. 이게. 아유. 이거 봐봐. 네. 이 내가 우리 라온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동화를 들려줬거든. 근데 이게 하도 많이 들려줘가지고 이제는 라온이가 이렇게 낱말 카드 제시어를 줬을 때 이걸 즉석에서 동화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듣지도 않아. 아이고 얘가 병원을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걸로 이때 문을 연 라온이? 라온이 왜? 아, 그러니까 요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동화를 만들어 주셔야지, 동화를. 동화를. 낱말 카드로 동화를. 우리 자, 라온이가 라온아. 좋아하는 거. 자, 우리 라온이는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에.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놀이동산이 갑자기 가고 싶었던 거예요. 놀이동산에서 솜사탕도 먹고, 와, 너무 막 이렇게 밖에 나오면 너무 재밌겠죠? 그래서 솜사탕이 먹고 싶었던 라온이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약간의 도벽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솜사탕을 조금 세비는 그런 손버릇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우리 라온이가 세비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자꾸 세비. 근데 어쩜 이럴 수가? 오마이갓! 근데 브렉시트 사태가 터진 거야. 그래서 놀이동산에 못 가게 될 뻔 하는 거죠. 놀이동산에 가서 솜사탕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잔뜩 먹고 배불런 효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너무 부른 거지. 배불런 효과를 얻게 된 거예요. 라온이 웃었다. 드디어 마음을 연 라온이. 어머, 우리 라온이가 마음의 문을 열었나 봐. 자, 우리 라온이. 응, 들어가 봐. 네. 들어가. 자꾸 때리시면 교육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문지 뒤통수에다 대고 던져주세요. 여기 라온이 응. 있어요. 자. 던지는 것도 안 돼요. 네. 던지는 것도 안 때리고 던지는 것도 안 돼요. 안 그래요. 아이가 두 명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어가세요. 어머니 닮았나 보다, 응, 라온이가. 자, 우리 라온이가 수염이 많이 자랐네. 아저씨, 유자 아저씨예요? 아저씨, 유자 아저씨예요. 여기 아저씨 자리. 그래. 그래, 우리 라온아 아저씨 여기 앉을게. 그래, 우리 라온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유자 아저씨 맞죠? 어떤 아저씨? 유자 아저씨. 유자 아저씨? 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자 아저씨. 아니에요? 아쉽게도 오늘 유자 아저씨가 일이 생겨서 원식 아저씨가 되신... 아니면 얘기 안 해. 나는 유자 아저씨가 맞다. 맞아요? 어, 유자 아저씨다. 난 사실 유자 아저씨야. 우리 라온이 보고 유자 아저씨다. 그래. 유자 아저씨. 아저씨 즐기고 계시죠? 지금 되게 좋죠? 행복하죠? 아니, 전립선이 자극되긴 하는데 즐기진 않아 그거를 우리 유자 아저씨가. 자극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도파민도 아니, 올라가고. 아니야,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있어서 힘을 풀면은 전립선이 꾹 눌릴 것 같아. 기억나세요? 뭐, 유자 아저씨는? 응응. 유자 아저씨는 제가 어렸을 때 철 모르고 담배 피면은 논리적으로 완전히 압살해가지고 저를 이겨주셨잖아요. 그치, 그게 나의 의무였지. 저를 완전 호떡처럼 진짜 바짝 엎드리게 만드셨잖아요. 그래, 맞아. 나는 너를 호떡처럼 눌렀어. 제가 그때 어떻게 엎드렸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너가 가물가물하네. 어떻게 호떡처럼 엎드렸었잖아요. 그래, 맞아. 너가 호떡처럼 엎드려 있었어.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너가 기억을 되짚어. 안 그럼 저기 계속 앉아 계실래요? 본인이 호떡이라고 생각하고 호떡이 할 법한 말이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줄까요? 어. 내가 지금 방금 나왔다면은 10분간은 조심해. 안 그럼 네 2천장을 다 태워버릴 거야. 그래, 맞아. 너가 그런 말을 했었어. 네. 그럼 호떡이 할 법한 말들 기억나시죠? 어. 그러면 호떡이 할 법한 말 기억나시죠?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럴까? 네. 나는 호떡. 나는 위에는 맛이 없어. 밑에 꿀이 잔뜩 있거든. 그러니까 호떡이 할 법한 말을 해주세요. 맞네. 나는 호떡. 나는 아주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날 반으로 접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거야. 호빵을 얼마나 질투하는지 얘기해주세요. 호빵을 얼마나 질투하는지도 얘기해주세요. 호빵. 호빵 그 개같은 자식이 감히 겨울철 간식 1위인 나를 감히 나를 종이컵에 넣고 호빵은 코를 포장 뒤에 싸져있어. 배불러 효과를 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아, 너무 좋아.
안에 있는 팥이 나오게 할 거야. 유주 아저씨 맞아요. 이제 일어나세요. 아 그래. 나 유주 아저씨 맞지? 네. 자, 우리 라오나. 유주 아저씨. 제가 담배 폈을 때 논리적으로 압살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압살해 주세요. 너 담배 흉내를 내는 라온이 원식쌤 뿔났다. 라온아, 담배를 왜 피면 안 되는지 아니? 왜요? 담배란 건 말이야, 한번 피면 너같이 어린아이에게는 어허 어허 담배 피는 행동도 이런 걸 모방하다 보면 진짜로 담배가 피고 싶게 되는 거야. 선생님은 담배 안 피세요? 담배는 선생님은 담배 안 피세요? 난 안 펴. 피시잖아요. 그렇죠. 담배를 피시잖아요. 담배를 피긴 피는데 피시잖아요. 왜 거짓말하세요? 유자 아저씨는 거짓말 안 해요. 그래, 선생님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을 하나 했어. 선생님 담배 펴. 아래 두 갑씩 핀단다? 밥을 많이 먹은 돼지가 맛을 더 잘 알겠지. 똑같은 거야. 담배를 많이 핀 선생님도 이게 안 좋은 걸 알고 있는 거야. 네, 그건 그렇지. 이해가 가요. 선생님이 돼지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논점은 아니었어. 담배 돼지. 담배 돼지. 담배 돼지. 무슨 담배 말, 돼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 아, 담배 돼지. 담배 돼지. 그러니까 이 돼지야. 그래, 그렇게 선생님을 무차별 비난하면 기분이 좋아지니? 그렇게 그런 거야?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아? 그렇게 선생님 이렇게 놀리고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압살당하지 못해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 그렇게 논리를 좋아하는구나. 그래. 너 선생님은 호떡 연기만 잘하는 김원식이잖아요. 유자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호떡 연기만 잘하는 김원식이란 말은 유자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어폐가 있는데 선생님은 유자 아저씨. 유자 아저씨는 모든 걸 다 잘해줬어요. 유자 아저씨는 개그맨 시험을 준비했었어요. 스키 외면한다. 맞아, 유자 아저씨는 개그맨 시험을 준비했었어. 연습생일 때 공채 시험을 봤던 필살 개그 그거 보여주세요. 그 필살 개그를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나 유자 아저씨인데 2018년도에 했던 실제 개인기인데 해줄게. 할아버지 임종 직전이라는 개인기인데 탈락했었어. 요런 개인기를 했었고. 저로 가! 라온이 제대로 화가 났다. 아이고, 아, 씨발 나온다고 하지 말걸. 아, 선생님, 그 선생님이 상담에 필요하다고 보내주신 그 테스트지. 맞아요. 아, 테스트지를 제가 부탁했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우리 라온이를 테스트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그런 테스트지입니다. 지금 저... 빨리 들어가서 좀 해주세요. 선풍기 없나요? 네, 기다려요. 자, 라온아! 우리 라온이 유자 아저씨가 왔다! 자, 얼른 끝내고 집에 가자, 우리. 담배 돼지. 담배 돼지. 뭐라고? 담배 돼지. 담배 돼지, 너 이 새끼. 선생님한테 누가 그렇게 말하래? 아이에게 가벼운 제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심려치 마세요. 또 때리려고 그러세요? 죄송해요. 안 할게요. 선생님은 아이를 왜 계속 때리시려고?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 무슨 아동 폭행하는 사람 같지 않니? 돼지 담배. 담배 돼지 하지 말라고 해서 거꾸로 하는 거야? 너 선생님을 모욕하려고 담대 배지. 담대 배지. 뭐? 담대 배지. 이상하게 말 꺾으면서 선생님을 놀리려고 하지 마. 지루돼 담. 너 이 자식이. 아,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놀리려고 하면 안 돼! 안 돼! 조루. 조루. 그건 잘못된 사실이야. 조루세요? 조루가 아니야. 한 번만 더 모욕적인 의도가 보인다면 루조. 뭐? 루조. 너 이 새끼 조루 거꾸로 한 거지.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땅콩 던지면서 기싸움 하지 말고 테스트나 해봐요. 얘랑 기싸움 하지 말고. 응? 돌발 행동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원식. 테스트나 하라고 테스트. 엄마 일로 와. 엄마 일로 와. 엄마 한 번만 더 교육하는데 이거 던지면 돼 안 돼? 담배 조루 되지. 아이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혼육. 원식쌤의 혼육이 시작되었다. 던지지 마세요. 지금 아이 교육을 해야 되니까 가만히 계세요. 저는 잘못했어요. 던지지 마. 엄마 잘못했어. 엄마 던지지 마. 잘못했어요. 자,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알겠어? 네. 잘못했어 안 했어? 네. 선생님을 놀리려고 하면 안 돼. 놀리려고 하면 이렇게 제압당할 수 있는 거야. 네. 엄마 이거 한 번만 더 던져. 엄마 그만해. 테스트 놀이예요. 자, 놀이. 아, 그래. 우리 테스트 놀이를 하면서 상담사답게. 자, 우리 라온이는 이 카드를 보여줄 테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돼. 알겠지? 자, 뭐가 떠올라? 죽은 상담사요.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걸 떠올랐을까?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게 보였을까? 그거는 라온이가 어느 부분에서 봤는지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냥 검은 나비가. 다시 한 번만 볼게요. 그래. 땅콩 자루에 깔린 죽은 상담사. 어느 그래. 그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보였는지 손가락으로 집어보겠니? 손가락으로 얼굴을 찍어주세요. 계속. 아, 요 부분이 이 이게 나 같아서. 그래. 자, 다음. 자, 요거 봤을 때는 어떻게 떠오르지? 아들이 죽이려는데 엄마가 문을 닫아서 도망도 못 가는 죽은 상담사. 그런 게 보였어. 땀을 흘리는 상담사요. 땀을 많이 흘리는 상담사요. 땀을 또 많이 흘리는 상담사면 나네. 너무 가까이 오지 말고. 근데 그 땀이 곧 피로 바뀌어요. 자, 지금. 근데 그 땀이 곧 피로 바뀌어요. 비 오듯이 피가 쏟아져요. 맛있겠다. 빨간색. 비 오듯이 피가 쏟아지네. 말하자면 피의 축제예요. 무서워요. 태국 송크란 아시죠? 무서워요. 그래, 우리 라온이가 집에 격리되어 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 라온아. 다음 그림 뭐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 네. 근데 라온이는 지금 싸이 흠뻑쇼 있잖아요. 어. 물 대신 피를 맞는 맨 앞에 있는 사람들. 엄청 맞는데. 근데 그 직업이 다 상담사야. 이 새끼 뭐야? 우리 기분 좋아. 무서워요. 네 마이 무서워요. 네 마이로 무서워요. 엄마 가만 있어. 엄마 보지 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엄마. 어머니. 엄마. 눈이 파르르 떨리시잖아요. 어머니. 엄마. 어떻게 완벽하게 기절했네? 어머니 왜 갑자기 이렇게. 선생님.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세요. 알겠어. 저는 유라온이 아닙니다. 그치, 너 라온이 아빠지. 제 진짜 이름은 유필종이에요. 유필종? 저 미친 여자가 건넨 욕으로 들어가신 뒤로 내 기억을 잃고 무려 8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왜 도망가지 못했냐고요. 이게 제 족쇄예요. 족쇄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반경 10m만 넘어가도
이 족쇄가 폭발해서 제 다리 몸뚱이가 다 날아가요. 이 폭파 발찌를 해체해야 될 열쇠는 이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대했구나. 지금 의식이 없으니까 이 열쇠를 빨리 토해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네. 구토를 유발할 만한 좆비오 발언을 막 쏟아내면 돼요. 그래요. 확실히 좆비오 발언, 구토를 유발할 만한 좆비오로 발언을 막 쏟아내주세요. 그래. 막! 알겠어. 하여튼 이 안에 지금 폭탄이 있다는 거잖아. 폭탄 아니라 열쇠. 그래, 폭탄을 제거할 열쇠. 알았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비호 발언을 해야겠다. 그렇지? 아이고, 이런, 정말 죄송합니다. 아씨, 난 사실 똥꼬에 털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 뱉었어요, 열쇠. 그래. 드디어 여기서 빠져나갑시다. 그래, 유필종 씨. 네. 고생했습니다. 가시죠. 사실 전 정상인이에요. 그래요. 왠지 유필종 씨. 가시죠. 아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네. 가시죠. 가시죠. 이 정도 왔으면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소름 돋았어요. 이 정도 왔으면 안심해도 될 것 같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어린아이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가시죠 이제. 고생하셨어요. 경찰에 신고는 안 해도 되겠어요? 네, 예. 괜찮아요. 네. 라온아! 어, 이건 저 악기가 나온다. 라온아! 저, 네. 괜찮아요? 네, 저 좀 위로해주세요. 저거 석궁이에요? 석궁이죠? 라온아! 라온아! 어머니! 어머니 아니지, 이 아이 악기야. 선생님! 우리 라온이 어디 갔어요? 어? 우리 라온이 어디 갔어요? 라온이는 이제 라온이의 삶, 아니 필종 씨는 필종 씨의 삶을 살 거예요 이제.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필종 씨. 라온아, 이제 네가 라온이야. 가자. 가자. 이제 네가 라온이야. 삼시세끼 챙겨 주시나요? 자, 이렇게 김원식 씨의 순서까지 해서 메타 시어트 6화 끝내봤는데요. 소감 어떠신가요? 그냥 탈쓴 이재규들이 계속해서 저를 당황시키고 중간에 그걸 계속 던지잖아요. 예, 예. 좀 니마이가 올라와. 자! 자! 그러면 오늘! 메타시어터 6화! 승자와 패자를 나눌 때가 됐는데요. 승과 패! 정말 잔인한 대결! 그 순간을! 지금 바로 답답해! 아, 빨리 해!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시고 하시던! 바로 그 결과 제가 지금 바로 이 공간, 이 장소 더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얼른 얘기해줘 그냥 공동작가 김태현 씨가 아! 예. 어 태현이 아 이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작진까지 심도 깊은 토론 결과 후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어 이걸 심도 있게 네. 강현석 씨 축하드립니다. 벌칙을 참여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내가 얘보다 뭐가 못했는데 연기력, 상황 대처 능력, 그리고 몰입 도력 이런 쪽으로 저희가 한번 쭉 점수를 체크했는데요. 그 결과 담배돼지님이 조금 더 아 맞아요. 내가 몇 개를 네. 거부했었어. 아, 라온이가 시키는데 나 호떡 연기 안 했거든. 해달라 그러는 거야. 싸가지 없게. 너 선생님한테 그런 거 시키면 안 되지 이러면서 나 안 했었는데 이런 데서 점수가 좀 깎였나 보다. 어떻게 보면 또 상담사에 정말 몰입한 거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메타시어토 6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편 강현석 씨 벌칙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메타시어토!